전주시가 컨벤션 센터 건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컨벤션 센터 건립이 최소 2, 3년가량 늦어지게 됐습니다. 지역 현안에 큰 차질이 빚어졌지만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8월 종합경기장 자리에 컨벤션 센터를 짓겠다며 전라북도에 관련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심의를 유보했습니다. 육상 경기장과 야구장 등 대체 시설 건립 계획이 미덥지 못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전주시는 전라북도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심의를 유보하면서 컨벤션 센터 건립이 어렵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컨벤션 센터 건립을 위한 국가 예산 70억 원을 전라북도가 지난해 말 전주시에 넘긴 것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어차피 쓸수 없는 예산을 전라북도가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넘겼다고 주장합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죠. 대형공사 입찰 명부 심의를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비를 때려준 거에 대해서는 전라북도는 연말에 70억 원을 전주시에 넘기지 않았다면 정부에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며 오히려 전주시가 올해 말까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벌었다고 반박합니다. 전주시가 전라북도 요구대로 대체시설 건립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놓거나 정부에 투자 재심사 절차를 밟았더라면 컨벤션 센터 건립 시기가 빨라졌을 텐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도에서 계속 투자 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작년 중반부터 좀 서둘러 달라고 했던 부분이 클리어되지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려면 사업 방식을 다시 정하고 또 추가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2018년 완공은 물 건너갔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서로 책임만 떠넘기는 사이 지역 현안인 전주 컨벤션 센터 건립 사업은 최소 2, 3년가량 늦어지게 됐습니다. JTBC 뉴스 송창룡입니다.